안녕하세요, 도화선입니다. 타로코프 재미있게들 즐기고 계신가요? 요즘의 타로코프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복귀하신 유저분들, 신규 유입분들, 아레나를 즐기러 오시는 유저분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타로코프를 재미있게 플레이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2024년도 15.0 최신 최저가 설정 세팅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올렸었던 12.12버전 최저가 세팅 영상 제작 이후로는 2년 만이네요. 오랜만에 들고 왔고 굉장히 심오한 주제인 만큼 국내를 막론하고 해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엄선된 정보만을 가져와 영상을 제작했으므로 아마 믿을만한 정보 드릴 거예요. 다만 영상에 나오는 테스트 데이터 값들은 모두 도화선의 개인 컴퓨터에서 나온 수치들이므로 각 컴퓨터의 환경이 다른 특성상 이러한 점들은 모두 참고용 혹은 설정 지표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내용들은 영상에서 각 항목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굉장히 기니까 타임라인 참고하시면서 그럼 바로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타로코프는 현재 클로즈 알파를 넘어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픈베타 서비스를 유지 중인 게임으로 이제서야 정식 출시가 되냐 마냐를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게임이 그만큼 오래된 것도 문제고 게임 엔진도 문제며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는 타로코프의 특성상 다른 게임에 비해 심히 최적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괜히 스파게티 코드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4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PC를 144프레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PC를 타로코프에 맞춰 최적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본인이 자신의 컴퓨터의 사용량을 직접 체크하면서 영상을 보고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GPU 사용량을 체크하여 자신에게 맞는 텍스처 퀄리티 값을 설정하는 거죠. 어?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컴퓨터는 아예 몰라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서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컴퓨터 전문가들도 아니고 단순히 타로코프에 관한 세팅만 맞추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사용량 체크 방법을 알아두시면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수많은 분들이 보시는 만큼 다 각자의 컴퓨터 세팅값을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렇기에 단순하게 GPU 병목 현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 세팅값을 내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컴퓨터에 나온 사용량 값을 보고 직접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 타로코프의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도 각 세팅의 항목마다의 나름대로의 결론과 세팅할 수 있는 지표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할 정도까지가 아니시라면 그것만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사양별로 누드 테스트 구성해서 프레임값 뽑아내고 컴퓨터 추천 견적 이런 것도 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 설치부터 차근차근 같이 진행해볼까요? 자신의 컴퓨터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제일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작업 관리자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깔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가 없죠. 다만 작업 관리자의 수치값은 전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능 모니터링 도구로 설계되어 있어서 GPU나 CPU의 모든 작업을 깊이 있게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는 전문적으로 세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작업 관리자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릴 애프터버너 설치가 애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업 관리자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작업 관리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탕화면에 작업 표시줄 우측 클릭, 작업 관리자 클릭, 상단에 성능 탭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컴퓨터 사용량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요로 체크해 주셔야 할 건 CPU 탭의 이용률, 사용 중인 메모리의 크기, 그리고 GPU 사용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특히 GPU 부분에서 GPU 사용량, 그리고 전용 GPU 메모리의 크기를 기억해 주세요. 이후에 말씀드릴 타로코프 세팅 부분에 크게 관여하는 부분이랍니다. 작업 관리자를 사용하실 분들은 바로 그래픽 세팅 타임라인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본인이 좀 더 자세히 자신의 컴퓨터의 사용량을 체크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MSI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버너 설정을 하게 된다면 게임을 하면서 직접 좌측의 화면처럼 실시간 오버레이로 자신의 컴퓨터 사용량 수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가실게요.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MSI 애프터버너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가장 상단에 MSI 공식 홈페이지에서 애프터 버너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타로코프 마냥 베타 버전이 아닌 파이널 버전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을 푸시면 MSI 설치 파일 하나가 뜨실 텐데 설치 시 노턴 360 폴 게이머를 설치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해외에 우리나라 알약이나 V3 같은 게임 백신이랍니다. 그 외에는 다음 다음을 눌러 설치하면 끝! 중간에 체크되어 있는 리버튜너도 문제없이 같이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중간에 한번 껐다 켜주시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줍시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등장할 텐데요. 이 화면에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의 코어 클럭과 메모리 클럭, 코어 전압 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래픽카드 제어가 목적이 아닌 단순히 사용량 수치만을 확인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상큼히 무시해 주시고요. 왼쪽에 톱니바퀴 설정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MSI 애프터 버너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에 있는 모니터링 탭을 클릭 이후엔 아래에 여러가지 수치 선택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수치 항목을 클릭 후 하단에 있는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표시 버튼을 체크 이후 적용하게 되면 그래프 옆 설정에 In OSD라고 뜨면서 게임을 키면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수치 설정을 해볼까요? 우선 필수로 체크하셔야 할 GPU 사용량, GPU 메모리 사용량, GPU 메모리 프로세서 사용량, CPU 사용량, 램 프로세서 사용량,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타임을 체크해 주실게요. 체크가 완료가 되셨다면 모니터링 탭 옆에 있는 OSD 탭을 클릭,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켜기 끄기 버튼에 원하시는 단축키를 핫키로 지정해주세요. 이 단축키로 인게임 상단에 있는 데이터 수치값을 핫키로 끄고 킬 수 있답니다. 저는 Alt+F6으로 입력하였고요. 완료가 되셨다면 이후엔 적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르코프를 접속해볼까요? 타르코프를 접속하게 되면 좌측 상단에 애프터 버너에서 설정한 데이터 값들이 뜨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지럽죠? 아마 처음엔 제가 보여드린 화면과는 다르게 표시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들을 보기 좋게 이쁘게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애프터 버너 설정 창에 다시 들어가셔서 모니터링 탭 클릭,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 값을 원하시는 순서대로 위로 드래그하여 올려줄게요. 저는 순서대로 보기 좋게 CPU 사용량, GPU 사용량, GPU 메모리 사용량, GPU 메모리 프로세서 사용량, 램 사용량, 램 프로세서 사용량,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타임 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실 때에는 원하시는 항목을 Shift를 누르며 클릭하면 같이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후엔 적용하게 되면 짜잔! 영상에 나온 것 같이 변경되었네요. 이왕 하는 김에 추가로 이름까지 변경해볼까요? GPU 메모리 사용량을 클릭하시고 그룹명 오버라이드 이름을 GPU 메모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후엔 적용! 그렇게 되면 기존의 메모리라고 적혀있던 메모리 사용량의 이름이 우리가 변경하였던 GPU 메모리라는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오른쪽 정렬에 있던 GPU 메모리 프로세서 사용량 값은 기존 이름이 메모리였고 저희가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정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서로의 그룹명이 달라 묶여지지 않는 경우에서 그렇기 때문에 GPU 메모리 프로세서 사용량도 동일하게 GPU 메모리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그룹명이 동일하게 변경되어 메모리 사용량 옆에 다시 표시되게 됩니다. 이를 살짝 응용해서 해보자면요. 모니터링 탭에서 프레임 레이트와 프레임 타임을 Shift를 이용하여 동시 클릭, 그룹명 오버라이드 기존 이름인 APP에서 FPS로 변경, 적용하게 되면 기본 앱으로 설정되어 있던 이름을 우리가 보기 편한 FPS 값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볼 수 있는 원하는 사용값을 커스터마이징 해보세요. CPU의 각 코어당 사용량, 온도도 볼 수 있고요. 최소 최대 프레임 값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드 인포와 같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더욱더 자세한 사용량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외의 것들은 딱히 필요가 없기에 대표적으로 이 정도 값만 설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추가로 보실 값 정도는 CPU 각 코어당 사용량 정도가 되겠네요. 추가로 좌측 상단의 값이 보기에 너무 작다면 같이 설치되었던 리바튜너를 이용해주세요. 여기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줌이라는 수치를 조정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크기의 값을 설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모두 완료가 되셨나요? 완료가 되셨다면 드디어 대망의 타르코프 그래픽 세팅으로 넘어가 봅시다. 타르코프의 게임 설정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인터페이스 언어,
당연히 한국어로 설정해 주셔야겠죠. 일부 올드 유저분들은 영어로 플레이하시기도 합니다만 한국어 번역을 니키타가 당연히 해줬을 리는 없고요. 일부 한국 유저분들이 직접 나서서 번역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한국어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끔 일부 번역이 안 된 것들은 니키타가 적용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니키타를 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번역팀 화이팅입니다. 메인 메뉴 바탕화면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간단한데요. 로비 화면에 바탕화면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 구성은 공장, 삼림, 연구소, 그리고 언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탕화면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GPU의 VRAM 실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듯 연구소는 약 10MB 이상 더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공장 삼림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보다 더 작은 VRAM을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고해상도를 가진 유저분들께서는 최대 100MB 이상 정도까지 사용량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다행히도 인게임 플레이에는 아무런 성능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여러 판 갔다 온다 한들 VRAM 수치가 계속하여 쌓이지 않았으며 실행간 차이 정도의 수준의 성능 변화만 있었기에 이 설정은 본인이 원하는 아무 바탕화면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무엇으로 세팅을 해도 성능적인 의미는 딱히 없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게임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들 그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미미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설정해주세요. 자동 램 클리너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레이드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램의 양을 대폭 줄여주게 됩니다. 프로세서당 램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총 할당된 램의 전체 총량도 계속하여 줄어들고요. 그렇게 이 기능을 램 사용량을 제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램 실 용량이 낮을수록 전체적인 성능 저해 우려가 있으며 버벅거림, 멈춤, 프로그램 충돌 및 강제 종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6기가 이하의 램 용량 소유자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램 청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램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 32기가 이상의 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끄고 계셔도 무근하겠습니다. 램의 용량만 충분하시다면 정말 특별하게 이것저것 키고 있지 않는 이상 타르코프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인게임 플레이에는 아무런 성능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게임에 진입하고 나올 시 램 용량이 점점 일정 이상 쌓이지가 않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랜 시간 게임을 해도 성능 저하 걱정 없이 문제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흔히들 이야기했었던 16기가 이하 분들은 램 클리너를 키고 32기가 이상의 램을 가지신 분들은 꺼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다만 램 클리너를 끄는 선택을 할 경우 사용하지도 않는 램 용량을 계속 타르코프가 많이 점유하게 됩니다. 이는 딱히 컴퓨터에 좋을 점은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에 이 기능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게임을 하시다가 한 번씩 그냥 중간에 껐다 키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램 클리너를 꺼두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램 클리너를 체크 후 저장하면 간편하게 램 클리너가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기능을 끈 채로 원할 때마다 정리하며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레이드를 시작할 때 램 청소를 하는 것 외에도 레이드가 끝날 때, 게임 중간에 ESC를 누를 때, 로비 화면에서 화면 전환을 할 때도 램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게임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인게임 상황 중간에서는 ESC를 일부러 누르지 않는 이상 램 클리너가 작동하는 일은 없기에 해당 기능으로 인한 인게임 성능 저하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단순히 램을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버벅거림 현상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많이 붙이자면 인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능이고 본인의 램 용량이 충분하시다면 키나 끄나 성능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램이 청소가 되는 그 시간 동안의 버벅거림 현상만 견뎌내실 수만 있다면 평상시에는 그냥 켜놓으시는 것도 시스템 안정성 효율 관리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CPU 물리코어만 사용 설정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서로 갈리는 세팅 중 하나입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 결과만 보더라도 해당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기능은 CPU에 따라 이 설정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매우 CPU에 특화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스레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요즘 대부분의 CPU는 하이퍼스레딩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작업관리자의 CPU 탭을 확인하게 되면
제 CPU는 8코어지만 박스는 총 16기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논리 프로세서, 즉 스레드를 나타냅니다. 각 코어는 2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으며 이는 마치 CPU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커맨드 센터에 추가로 SCV가 2개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이러한 기능은 생산성 작업에는 매우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게임과 같은 복잡한 작업에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는 본인이 어떤 CPU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사실 물리코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게임 성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게임은 코어의 수보다는 코어당 처리 속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리코어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타르코프는 CPU에 매우 의존적인 게임 중 하나고요. 다만 앞서 말했듯 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경우에 의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의 하이퍼스레딩은 게임에서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멀티코어를 쓰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 게임은 타르코프지요. 결국 해당 기능을 체크했을 때 CPU에 따라 컴퓨터 환경에 따라 컴퓨터 구성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설정이 여러분들의 시스템에서 어떤 성능 차이를 만드실지는 직접 테스트 해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애매한 결론은 재성에 차지 않는지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경우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체크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타르코프의 기본 설정값으로 CPU의 물리코어와 함께 하이퍼스레딩도 같이 작업을 처리해주게끔 하는 설정이겠죠. 두 번째는 체크를 한 경우입니다. 실제 하드웨어인 물리코어만을 사용하여 멀티태스킹과 게임과 같은 더 무거운 작업과 복잡한 작업을 물리코어에만 일을 할당해 더 처리를 잘하게끔 설정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체크를 하고 프로세서 라쏘라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이퍼스레딩 기능을 간접적으로 비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타르코프 내 CPU 물리코어만 사용이라는 해당 항목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유저들의 의견들을 의거해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타르코프에 관한 하이퍼스레딩이 사용되는 논리코어, 즉 가상코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이퍼스레딩을 사용하는 대신 물리적 코어만을 사용하게끔 설정할 수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화선의 컴퓨터 테스트 값으로는 모두 동일한 성능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모드, 실제 인게임, 연습 모드에서 따로 보스를 체크하고 잡아보아도 특별히 다를 게 없는 CPU 사용량, GPU 사용량 모두 동일한 프레임 평균값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래 이런 설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유의미하게 관찰할 만한 큰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특별하게 관찰하기가 힘드니 제가 확인을 못한 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영상, 각종 정보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일부 클럭이 높은 CPU들, 예를 들어 i7, X3D 계열 등에서는 물리코어만 사용 항목을 체크하거나 프로세서, 라쏘까지 쓴 상황에서는 일부 상황에 따라 성능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는 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사견을 많이 붙이자면요, 컴퓨터의 CPU 성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어차피 CPU는 무엇을 하든 일을 잘하는 상황 속에서 타르코프라는 게임에 이를 적용을 한다 한들 드라마틱한 프레임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체크를 하던 안 하던 라쏘를 사용하던 어느 경우에서도 성능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높은 오버클럭을 시도한 고사양 PC에서 테스트해본다면 다른 결과값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사전에 알려드린 애프터버너 프로그램이라든지 작업관리자라든지 타르코프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FPS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레이드에 진입해 하이퍼스레딩을 켠 상태에서 한번, 끈 상태에서 한번, 원하신다면 라쏘 기능까지 사용하여 성능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테스트하기 애매하시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체크를 해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시야각입니다. 말 그대로 캐릭터가 보는 시야를 표현해주는데요. 시야가 높아질수록 시야각이 넓어지고 보여지는 사물이 작아집니다. 결국 이 부분은 취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판단하시고 원하시는 세팅값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기준을 드리자면 시야각 59가 보통 다른 FPS 게임의 기본적인 시야각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중간값인 64, 최대값인 75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니까요. 참고해주세요. 헤드 보빙, 머리 흔들림 효과입니다. 0.2로 고정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효과는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얼마나 흔들리냐를 나타내는 기능인데 굉장히 어지럽고 멀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치를 높인다고 한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능입니다.
그럼 아래 체크 설정을 확인해 볼까요? 기능 고장 알림은 말 그대로 총기 고장 시 알람이 뜨는 거니까 당연히 키셔야 되고, 트레이딩 인터미디어트 스크린 기능은 체크를 하게 되면 상인 거래 시 중간에 상인을 선택하는 추가 창이 뜨게 됩니다. 상인 UI 패치 전 시스템이죠. 이 부분도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드 유저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는 편이네요. 은신처 미리 로딩하기입니다. 램 용량과 GPU 성능 할당에 사용되는 항목인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 은신처 로딩에 약 5초에서 10초 정도 빠르게 진입하게 될 뿐 차원을 소비할 만큼 대단한 항목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차피 몇 초 차이 나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작은 용량을 그저 잡아먹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성능도 인게임 플레이에는 아무런 성능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이번 영상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그래픽 설정입니다. 화면 해상도와 종횡비는 당연히 본인의 모니터의 해상도에 맞춰 설정해야겠죠. 보통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화면 모드는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체 화면으로 하는 게 지연 시간 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 화면 모드에서는 다른 창으로 전환할 시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렇기에 어차피 우리는 이 미세한 차이를 캐치할 정도로 프로 선수들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체 화면 모드를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한 창 모드를 사용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사실 어차피 크게 별 차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픽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처 품질입니다. 타르코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설정인데요. 우선 각 품질을 비교해볼까요? 맨 왼쪽부터 텍스처 품질 낮음, 중간, 높은 순입니다. 각 품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은 손입니다. 화면 영상에 나온 장갑 부분을 보시면 텍스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디테일의 정도가 자세히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텍스처 퀄리티가 높을수록 멀리 있는 물체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컨테이너가 보이시죠?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저품질과 고품질의 차이가 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에 타르코프의 텍스처 퀄리티는 생각보다 대단한 것은 맞습니다. 설정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높음 설정으로 게임을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다만 아쉽게도 이 설정은 VRAM과 램 사용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특히 VRAM이 넘쳐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RAM이 부족하게 된다면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교체되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프레임 드랍을 의미하게 되죠. 결국엔 게임 크래시가 나서 강제 종료가 되거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VRAM 용량이 현저히 낮은 제 컴퓨터에서는 텍스처 퀄리티를 높음으로 하고 게임을 해본 결과 버벅거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으며 보여지는 프레임의 큰 차이는 없을 순 있으나 전체적인 이미지 상승 효과로 인해서 끊김 현상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안내드린 애프터 버너나 작업 관리자를 통해 실제 VRAM 사용량을 확인 후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텍스처 퀄리티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6기가 이하의 VRAM을 가진 그래픽카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낮은 품질로 설정하셔야 되겠고요. 8기가 이상의 VRAM을 가진 그래픽카드 분들은 중간 품질로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10기가 이상의 VRAM을 가진 경우에는 높음 설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VRAM 사용량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VRAM 용량이 높으시더라도 SOTA 맵에서는 노우 텍스처 모드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 모드는 텍스처 퀄리티에 기반하여 내려가는데 텍스처 모드를 높음으로 설정하셨다면 SOTA를 제외한 맵은 전부 높음으로 설정될 것이고 SOTA만 한 단계 내려가서 중간 모드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성능 저하를 막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컴퓨터의 성능이 심각하게 좋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만큼 SOTA가 최적화가 개판이란 뜻이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애프터 버너 사용량, 작업관리자 VRAM 실 사용량 기준으로 6기가 이하의 VRAM을 가진 그래픽은 낮음, 8기가 이상의 VRAM을 가진 그래픽은 미디움, 그리고 SOTA 로우 텍스처 모드 체크, 10에서 12기가 이상의 VRAM을 가진 그래픽은 높음, 그리고 SOTA 로우 텍스처 모드 체크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품질은 말 그대로 수치에 따라 그림자의 정도를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각 그림자의 품질을 비교해볼까요? 낮은 품질에서 높은 품질로 갈수록 그림자의 밝기와 색이 그리고 정도가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사진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림자의 세기가 명확해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가요?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시죠? 낮은과 보통 품질에는 그림자의 세기가 얇고 부드러운 반면 높은과 울트라 품질에서는 그림자의 세기가 정확하고 강하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낮은과 보통 품질의 그림자 세기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영상에서만 보셔도 별 차이가 없죠? 높음과 울트라 품질도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차이점은 드라마틱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림자 품질의 설정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은과 높은 품질 두 개 중 하나의 설정으로요. 하지만 역시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림자 설정은 GPU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컴퓨터가 GPU 병목 현상이 있다면 프레임 저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반대로 GPU 성능에 여유가 있다면 성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낮은 품질과 울트라 품질까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실 사용되는 VRAM 용량을 그렇게 잡아먹지는 않아서 각 품질에 따른 성능 저하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림자 품질을 높일 경우 그림자의 세기가 강해져 적을 색적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대부분의 유저분들께서는 그림자가 가장 밝아지는 낮음으로 설정하시는 편이고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PVE와 같은 솔로 플레이 유저시라면 높은 품질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스우타와 같은 맵에서 VRAM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낮은 품질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LOD 퀄리티, 세부 품질을 의미합니다. 값을 높게 설정할수록 특정 거리에 있는 물체들이 낮은 품질의 모델로 변경되어 성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타르코프에서 멀리 있는 물체를 볼수록 화면의 정교함의 정도를 높여주고 세세히 볼 수 있으나 그 정교함의 정도가 낮은 품질로 렌더링되어 최대한의 성능 개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디테일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없었던 드럼통이 생긴다든지 핏자국이 생긴다든지 보여지는 흙의 디테일의 정도가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몇몇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기 싫어서 이 수치를 최대로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해당 기능은 게임 성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CPU와 GPU 두 군데에 전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각적 품질과 성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주요하겠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제일 낮은 값인 2에서 4까지 직접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최대와 최소값 사이에서의 성능 차이는 약 3% 정도밖에 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컴퓨터에서 성능 손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최대값인 4로 설정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결국 LOD 설정은 본인이 직접 품질과 성능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기준값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최소로 디테일이 표시되는 시점이 바로 2.5부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2.5로 설정하는 것이 노말이고요. 팝인 현상과 같은 텍스처가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3 정도까지는 올리시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에 3으로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가시거리입니다. 최대 400에서 3000m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거리에 따라 멀리 있는 물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리를 결정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가시거리가 높을수록 제재소 뒤에 있는 호수와 산, 나무들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정은 그라데이션처럼 천천히 물체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거슬리신다면 최대로 높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거리 설정도 실행간 차이 수준의 성능 변화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설정을 높인다고 게임 성능이 저하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보통의 유저분들이 1000에서 1500으로 설정하시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1500m 떨어진 것들은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소 수치인 1000에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래픽 품질인 클라우드 퀄리티입니다. 이 설정은 게임 성능 저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성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래픽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구름의 품질을 높일수록 구름이 얇아지고 두꺼워지는 부분의 해상도와 그라데이션이 더욱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낮은 품질에서 보았던 픽셀과 같은 구름이 많음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되고 색상 사이의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만족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랐듯이 사실은 쓸데없고 별 볼 일 없는 기능입니다. 지금이야 낮음과 많음 사이에 성능 차이가 없지만 언젠간 버그가 생겨 성능 저하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항목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 그냥 낮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그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그냥 낮음으로 설정해 놓았고요. 안티에일리어싱은 객체에서 보이는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 또는 계단 현상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안티 엘리어싱을 껐을 때 객체와 배경이 전혀 혼합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죠. 특히 그물망과 같은 전성어 같은 물체에서 픽셀화된 것이 얼마나 심한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안티 엘리어싱을 끄고 게임을 하면 굉장히 눈이 아프고 불쾌하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A나 TAA 하이를 선호하십니다. TAA를 켰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의 선명도는 떨어지지만 픽셀화된 요소들이 더 잘 혼합되어 부드러워지죠. TAA 방식은 다중 프레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단 현상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FXAA 방식도 있지만 TAA보다는 잘 혼합되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TAA나 TAA 하이로 둘 중 하나로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안티 엘리어싱을 키는 것 자체가 GPU의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기능이긴 하지만 각 기능별로 전체적인 성능 저하 차이가 그리 심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가는 성능에 비해 그래픽 품질을 눈에 띄게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능이기에 TAA나 TAA 하이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추가로 안티 엘리어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눈에 매우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다만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안티 엘리어싱을 끄고 게임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안티 엘리어싱을 끈다면 동시에 안 보이는 것들도 가끔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제 눈이 사망할 것만 같습니다. DLSS, FSR 둘 다 타르코프에서 제공하는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 기본 해상도에서 낮은 해상도로 게임을 실행하고 이를 업스케일링하여 원본 해상도처럼 보이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품질 항목 중 퀄리티 기능은 기본 해상도의 약 66%로 게임을 실행한 후 이를 재구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GPU의 병목 현상이 심하신 유저분들에게 한해 GPU의 이를 덜어주어 성능 향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규 추가된 FSR 3.0 버전에서는 얼마나 품질과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볼까요? FSR과 원본 해상도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세히 한번 비교해볼까요? 천천히 사진을 넘기다 보면 확실히 원본 해상도에 비해서 FSR 3.0이 훨씬 더 선명해 보입니다. 원본에는 안 보이던 물체들도 추가되는 것 같고 이미지 품질 안정성 면에서도 크게 관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 기능이죠?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이미지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는 더욱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기와 같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확실히 원본 화면보다 더 자글거리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체에게는 더 샤프한 느낌이 강해질 거고 오히려 불안정하고 산만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능 면에서는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본 네이티브 해상도부터 퍼포먼스까지의 값을 표기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성능이 개선된 게 눈에 보이시나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원본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퍼포먼스 항목을 점차 높일수록 해상도가 낮아져서 원본의 이미지는 나빠졌지만 확실히 GPU에 관한 성능 수치가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GPU의 성능이 개선된다는 점은 오히려 좋은 점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GPU에 대한 성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될수록 오히려 GPU가 일을 하지 못해 시스템은 GPU를 100%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해상도가 나빠지는 역효과만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가능한 퀄리티 기능만을 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업스케일링 기술은 매우 불안정한 기술이거든요. 다만 DLSS 기능은 FSR보다 오히려 이미지 안정성과 품질 그리고 성능 향상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DLSS 기능은 RTX 20, 30, 40 시리즈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한 업스케일링 기술인데 제 그래픽 카드는 지원하지 않아 아쉽게도 이를 자세히 테스트해 볼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유저들 사이에서는 FSR보다는 괜찮다는 평가가 많으니 DLSS를 사용 가능하신 유저분들께서는 DLSS부터 사용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업스케일링 방식은 일반 유저분들에게 필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오직 GPU의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서 성능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사용되는 기능이므로 대부분의 분들은 대체로 끄셔도 무관한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GPU 사용량이 메다기를 뚫을 정도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해상도 유저 예를 들면 4K 유저 혹은 QHD 유저가 프레임이 너무 심각히 안 나오는 경우 업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프레임 상승 효과를 노려봐도 좋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우에는 FHD 해상도를 사용하며 최소한의 그래픽카드만을 사용하고 있고
GPU의 병목 현상이 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퀄리티 기능을 사용했을 때 GPU가 오히려 반대로 일을 하지 못해 전체적인 컨디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프레임도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능을 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겠고요. 다만 확실히 이전 버전인 FSR 1.0이나 2.2 버전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게 눈에 보여서요. 업스케일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면 그때는 누구나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리샘플링, 우리가 보는 화면의 모습을 추가 이미지 크기 조정을 통해 게임의 전체적인 그래픽 품질을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컴퓨터 사양이 낮을수록 다운샘플링을 통해 화질을 낮춰 더 높은 프레임 값을 얻을 수가 있으며 반대로 강제로 이미지 품질을 높일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만 물론 이미지 품질을 높일수록 GPU에 관한 성능 저하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원본 해상도에서 업샘플링으로 넘어갈수록 프레임은 현저히 낮아졌고요. 반대로 다운샘플링으로 넘어갈수록 프레임 향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견을 정말 많이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타르코프의 리샘플링 기능은 여러분들의 그래픽카드가 4090이 아니라면 써서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다운샘플링을 통해 프레임 향상의 효과를 누리겠다는들 게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워낙 차르깎고 이미지 품질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해 사용한다는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으며 애초에 다운샘플링을 적용할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 컴퓨터라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사실 타르코프를 돌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타르코프의 리샘플링 기능은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 아닙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엔비디아의 DSR 혹은 AMD의 VSR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끄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그래픽카드가 4090과 같은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라면 리샘플링 기능을 억지로 켜서 GPU를 강제로 일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멋진 화질은 덤이고요. HBAO, 객체 주위의 세밀한 그림자를 제어하는 설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HBAO를 킨 상태에서는 총을 잡은 제 손의 그림자가 디테일하게 보이지만 HBAO를 끄게 되면 아예 밋밋할 정도로 없어집니다. 바로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능이 꺼져 있을 때 쓰레기 봉투의 그림자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품질이 점점 높아질수록 세밀한 그림자가 추가되어 환경에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다만 이 기능도 GPU 성능 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높은 성능 이상부터는 프레임 저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에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HBAO를 끄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시각적 품질과 기타 목적을 위해서는 어지간하면 켜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처럼 GPU 여유가 아예 없는 분들 혹은 키게 된다면 그림자 때문에 적색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끄기 설정을 하시면 되겠으며 GPU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GPU 사용량을 나는 늘려야겠다, 또 멋진 화질과 품질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끄기가 아닌 최소 단계 설정인 최대 성능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4090과 같은 고성능 GPU를 사용 중이시라면 컬러 울트라 설정은 매우 환상적일 것입니다. 추가로 끄기 설정과 최대 설정의 성능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한 번쯤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SSR 화면 공간 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의 물 웅덩이와 같이 화면에 반사되는 정도의 양을 결정해줍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SSR 설정이 높아질수록 물 웅덩이가 점점 진해지며 물에 반사된 물체의 디테일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물 웅덩이와 같은 반사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 설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해당 설정은 GPU에 굉장히 부하를 주는 설정이며 실질적인 프레임 저하를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팩토리, 세관, 우드 등에서 테스트했을 때에는 SSR을 킨 순간 모두 프레임이 10프레임 정도 저하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SSR 기능을 끄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지만 일부 타르코프 커뮤니티 유저들이 이야기하는 SSR 기능을 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 진행 시 SSR 기능을 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비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습을 대비할 수 있다든지 시각적인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예 안 키는 것보다는 설정을 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긴 하니까요. 두 번째는 어두운 지역에서의 화면 반사 효과로 가시성을 개선해준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팩토리 맵에서 가시성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영상에서 보실 때에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세히 한번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개미 쥐똥만큼의 픽셀이 밝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을 좀 많이 붙이자면 성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쓸만한 이미지 품질 기능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작은 프레임 변화면 상관없어도 제 컴퓨터로 테스트했을 때에는 프레임 저하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또 SSR 기능을 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있는 정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물 웅덩이를 보고 사람을 발견한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나올까 의문이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SSR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SSR 기능 자체는 멋있고 전체적인 시각적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맞기에 만약에 설정하신다면 최소 낮음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낮음으로 설정할 시 우드와 같은 큰 호수에서는 오히려 자글거림이 더 심해져 이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방성 필터링. 이방성 필터링은 게임 속 텍스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이는 텍스처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기능은 GPU 성능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타르코프의 이방성 필터링 설정은 굉장히 선호되는 설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텍스처를 선명하게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딱 작업해서 보여주기에 그리 성능 저하가 심하지는 않거든요. 몇 안 되는 시각적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설정입니다. 자세히 한번 비교해볼까요? 소호타의 노면 전차입니다. 끄기만 했을 때에는 줄눈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방성 필터링을 켰을 때에는 조금 더 주변 환경과 혼합되고 픽셀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것도 확인해볼까요? 풀 주변을 살펴보면 끄기만 했을 때에는 픽셀 하나하나가 뭉뚱그려진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방성 필터링을 켰을 때에는 풀 하나하나가 살아난 것처럼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저처럼 GPU 병목이 심하신 분들 혹은 조금이라도 프레임을 아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텍스처마다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 저지형 기능입니다. 입력 지연 시간을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서 마우스나 키보드로 입력한 명령이 게임 화면에 더 빨리 반영되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CPU와 GPU가 데이터를 처리한 속도가 맞지 않으면 지연 시간이 생기는데 리플렉스 기능은 CPU와 GPU의 작업을 동기화해서 두 장치가 함께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온 플러스 부스터 옵션은 이 타이밍을 더욱 조정하여 CPU와 GPU의 동기화를 강화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렇기에 CPU가 병목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온 플러스 부스터를 사용하면 GPU 클럭을 높게 유지하려고 해 온 플러스 부스터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온으로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대체적으로 고해상도에서만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고해상도에서는 GPU가 처리해야 할 픽셀의 수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GPU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때 CPU와 GPU 간의 동기화가 중요한데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은 바로 이 부분에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다른 게임이지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4K UHD 해상도에서는 지연 시간이 10ms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FHD와 같은 해상도에서는 GPU가 처리해야 할 픽셀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GPU에 큰 부하가 걸리지 않아 CPU와 GPU 간의 동기화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리플렉스를 켜거나 끄더라도 지연 시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실제로 FHD 해상도인 제 컴퓨터에서 각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에는 세 가지의 경우 모두 큰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행간 차이 수준의 성능 변화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에 저 같은 저해상도 유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끄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당 기능을 온으로 설정하시고 게임을 하시다가 성능이 기대 이하로 낮다면 리플렉스를 비활성화하고 테스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선명도 부분입니다. 게임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으로 선명도가 높아질수록 색이 또렴히 보이고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자유로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값을 너무 높일 경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이 심하게 아플 수 있기에 1 아래값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보통은 0.6에서 0.7 정도로 설정하시는 편이고요. 제트블러입니다. 게임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은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부분을 볼 때 흐리게 보이는 것처럼 거리에 따른 선명도를 현실처럼 도와주는 블러인데 예전부터 있으나 마나 했던 기능으로 이미지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어 대다수의 유저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끄시면 되겠습니다. 색수차도입니다. 화면의 가장자리에 약간의 색 번짐을 추가해 현실에서 카메라 렌즈나 눈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재현하려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는 화면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서는 선명도가 흐릿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져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눈에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설정의 기숙사는 뭔가 더 선명해 보이죠? 색소차도를 킨 순간 선명함이 없어지며 조금 더 이미지가 부드러워집니다. 게임 성능상 큰 영향을 끼치는 기능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른 대로 별로 필요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꺼주세요.
노이즈입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 무겁고 실질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장면에서 노이즈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게임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은 아니지만 쓸모없고요, 필요없고요.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끄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잔디 그림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잔디 그림자를 켜게 되면 잔디의 색채가 다양해집니다. 잔디 특유의 푸릇푸릇함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잔디 그림자를 켜게 되면 풀숲의 숨은 치코리타 색적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시는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키나 안 키나 아무런 차이가 전혀 없으므로 마음 놓고 끄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치코리타는 최강입니다. 밉 스트리밍입니다. 게임 내 텍스처의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 멀리 있는 객체에 낮은 해상도를 사용하고 가까운 객체에 더 높은 해상도의 텍스처를 사용하여 VRAM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스오타 맵에서의 밉 스트리밍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프레임만 하락하고 이미지 품질만 심하게 뭉개졌으며 밉 스트리밍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는 순간 간판 같은 거는 아예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영상에서 표현하긴 어렵지만 깜빡이는 플리커 현상이 존재했으며 버벅거림 현상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쓸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 시즌에 와서는 아예 못 쓰는 기능이 되어버렸네요.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고품질 컬러입니다. 조명과 색상 변화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컬러를 껐을 때에는 살짝 조명이 칙칙해 보인다면 반대로 고품질 컬러를 켰을 때에는 조명이 더 부드럽고 밝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사실 고품질 컬러는 대다수의 유저분들이 끄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게임 성능상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키셔도 무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리끼리한 조명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FX 설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포스트 FX는 타르코프의 색감적인 부분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엔비디아 제어판에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과 조합하여 사용하시는 기능인데요. 잘만 설정한다면 적 색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의 취향이 갈리는 색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렇게 설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스트리머들의 포스트 FX 설정을 가지고 왔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두 15.0 최신 버전만을 들고 왔으므로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은 포스트 FX 설정에서 게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기능은 바로 명도와 적응형 선명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명도를 활성화하게 되면 프레임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적응형 선명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감소시키고 있고요. 이 두 설정은 GPU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GPU 성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두 기능을 비활성화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CPU 병목 현상이 심하고 GPU 사용률이 100%가 아닌 경우에는 이 설정들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해도 프레임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같이 프레임이 하나라도 소중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음향 설정, 바이널리 오디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최근 오디오의 변화로 인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에서 바이널리 오디오에 의한 성능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널리 오디오는 CPU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인데 CPU가 병목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조차 실행간 차이 수준의 성능 변화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에 바이널리 오디오는 여전히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킴으로써 오디오 추적이 더 쉽다고 느껴지신다면 100% 켜두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용하고 있네요. 조작 설정입니다. 개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설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숨 참기입니다. 여러분들 총 조준하실 때 Alt를 누르면 캐릭터가 숨을 참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게임 내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준을 할 때 일일이 숨을 참기 위해서 Alt를 누르시는 게 보통은 불편하실 거예요. 적과의 전투를 하는 상황 속에서 조준을 하고 숨을 참고 Alt를 누르고 여간 불편한 게 없죠. 그래서 저희는 꼼수를 사용할 건데요. 바로 조준을 하면서 동시에 숨을 참는 것입니다. 세팅 방법은 설정에서 숨 참기 버튼을 클릭, 조준과 동일한 버튼인 오른쪽 마우스로 변경, 이후 작동 조건을 눌렀다 뗄 대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조준을 하는 동시에 캐릭터가 숨을 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전에 관해서입니다. 보통 키 세팅을 따로 하지 않으셨다면 기본 재장전과 긴급 재장전이 같은 키로 할당되어 계실 텐데요. 재장전 키는 보통 Alt키, 긴급 재장전 키는 Alt키 더블 클릭으로 설정되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긴급 재장전 시 R을 순간 두 번 누르면 땅바닥에 탄창을 버리죠. 다만 이러면 평상시에 페널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작 설정 바로 오른쪽 밑에 더블 클릭 시간 제한이라는 설정 항목이 보이시죠? 기본으로는 0.3으로 설정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기능이 뭐냐 하면 재장전과 긴급 재장전과 같이 키 할당이 같은 항목에 관한 항목들은 저 시간 이후 명령어가 실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R키를 누르고 0.3초 이후에 장전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만약 이 키를 1초로 할당한다면 R키를 누르고 1초 후에 장전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플레이어가 R키를 한번 누르고 난 후 한 번 더 누를지 말지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장전과 같이 전투시 긴박한 상황에서는 0.3초라는 시간이 정말 크기 때문에 긴급 재장전 키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장전 키와 상관없는 키로 설정해서 아예 그냥 사용할 일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0.3초의 딜레이가 걸리던 장전이 지연 시간 없이 바로 장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조작 설정을 마지막으로 타로코프의 기본적인 세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세팅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우선 커뮤니티 등지에서 떠도는 게임 외에서 설정하면 좋다는 몇 가지 정보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로코프 관리자 권한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임을 관리자 권한으로 준다고 해서 직접적인 프레임 이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리자 권한 실행은 주로 소프트웨어의 충돌을 해결하거나 권한 문제로 인해 게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죠. 실제로 도화선 개인 컴퓨터로 수십 번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테스트 방법이 틀렸는지 맞는 방법인 건지 유의미한 성능상 변화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권한 설정으로 인해 프레임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글이 몇 개 보이고 어렵지 않으며 리스크가 전혀 없는 설정이기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런처를 마우스 우측 클릭합니다. 그럼 파일 위치 열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클릭하셔서 로컬 디스크에 BSG 런처 설치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후 런처 바로가기 파일 우측 클릭, 속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호환성 탭 아래에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체크 후 적용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타르코프 실행 파일도 관리자 권한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셨던 런처 폴더에서 배틀 스테이트 게임즈를 클릭, EFT 폴더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타르코프 실행 파일이 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 중 BE가 적혀 있지 않은 Escape from 타르코프 실행 파일을 우측 클릭, 속성, 호환선 탭에서 동일하게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체크하시고 적용, 확인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는 런처 세팅입니다. 관리자 권한이 설정된 런처를 실행 후 본인의 프로필을 클릭하게 되면 런처 세팅 메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항목을 모두 런처를 종료로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할 때 런처 창을 닫을 때 런처를 실행시켜 놓느냐 마냐를 이야기하는 항목들인데 물론 해당 항목에 관한 성능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겠지만 굳이 작은 부담을 컴퓨터에게 줄 필요성은 없겠죠. 다음은 엔비디아 설정입니다. 우선 엔비디아 설정은 기본으로 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항목은 간말을 설정할 수 있는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뿐입니다.
그 외에도 3D 설정 관리에서 설정한다는 항목들은 모두 기본으로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티에일리어싱 설정이라든지 텍스처 필터링 관련 설정이라든지 전원 관리 모드 설정이라든지 이것저것 테스트한다고 오랜 시간 동안 건드려봤지만 아무런 성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으며 적색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추가로 타르쿠퍼 설정에 관해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뮤니티 등지에서 떠도는 레지스트리 설정이라든지 ISLC 설정이라든지 가상 메모리 설정, 1, 2, 4, everything, 그 외 설정 모두 등등 모두 타르쿠프에만 적용되는 항목들이 아니기에 리스크가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되어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각 컴퓨터마다의 최적의 세팅이 있고 제가 테스트한 방식 자체가 모두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개인적인 사견을 정말 많이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최적화 설정은 타르쿠프 내 그래픽 설정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타르쿠프만 할 건 아니잖아요. 컴퓨터에 관한 높은 지식과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걸 설정하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괜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수의 분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해당 방법들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타르쿠프 설정 관련만 쳐도요 이것저것 많이 나오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15.0 그래픽 설정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만 거의 2주 정도 진행했습니다. 저조차도 영상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네요.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세팅값은 전부 다를 테고 맞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고민들이었죠. 그래서 사전에 애프터 버너 사용 방법을 안내드린 거고요. 그래서 각 항목마다의 비교값 그리고 테스트 영상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영상 촬영 시간만 따지면 30시간은 넘긴 것 같아요. 정말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외국인 유튜버 클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램님에게는 더 전문적인 타르쿠프 관련 지식 영상이 많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시고 추가로 많은 것을 알려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 2주 동안 영상 만든다고 방송을 거의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앞으로 몇 개 더 제작 예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추석 동안 쉬지도 못하고 벽에 머리 박아가면서 주먹 쳐가면서 제작한 도화선 자신에게도 고생했다는 말을 남기기는 개뿔 알바노. 네, 알바노.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 도화선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